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2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시장은 좀 혼조세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60% 상승, 나스닥은 0.81% 하락, 신고가 갱신 이후에 좀 밀렸고요. 반도체 지수 0.66% 하락했습니다. 독일 0.96% 상승, 영국과 프랑스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전일 EU 정상회의에서 7,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030조 규모의 구제기금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 효과로 유럽은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은 유가 최근에 조금 강세 보이면서 정유주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IBM, 코카콜라, 그리고 록히드 마틴 등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다우존스 내에 있는 종목들은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만, 팡 또는 마가로 대변되는 아마존, 그리고 애플,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이런 회사들은 1%대 하락, 그리고 테슬라가 4.5% 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스닥은 신고가 갱신 이후에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금 현재 선물 0.27% 상승, 나스닥 선물도 0.27% 상승입니다. 이것을 길게 놔보면 전일의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오후부터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마감 이후 오후부터 하락하다가 반등 실패하고 다시 밀리는 상황. 지금 현재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동시효과 상황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0.0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3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눈이 나빠서 핸드폰 쳐다볼 때 조금 이상하게 보여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중국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 이후에 20일 지지권에서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전고점 부위입니다. 여기 가시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국도 상당히 반등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환율이 조금 더 달러 약세 기조로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원 달러 환율 1,197원이고요. 유로 달러 보시면 저점을 깼습니다. 이 거꾸로 보면 되거든요. 달러 약세가 더 진행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지 적게 풀려 있는지, 헬리콥터에서 뿌리다시피 달러를 뿌려대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위안화도 7.17 위안까지도 간 걸로 기억하는데요, 현재 7 위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0.99 위안에서 6.98 위안으로 아까 체크되어 있는 거 봤는데요, 약달러 기조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코스피 2217의 전고점 부위를 강하게 돌파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1.39% 상승, 코스닥도 1.11%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대규모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4,483억 어저께 매수됐고요. 기관도 1,400억 매수해주면서 최근에 기관 중에 보면 외국인이 가장 강하게 매수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기조가 외국인이 매수가 이제 퐁당퐁당입니다만 들어오는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추후에 주가에도 상당히 괜찮은,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하나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그죠? 그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코스닥도 전일 1000억대 외국인, 그리고 기관도 269억 매수에 들어왔고요. 선물도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옵니다. 자, 상방향 베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7월 위기설 등등등 하면서 하방으로 베팅하면 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 현재 아주 강세 보였던 언택트 관련 주들은 조정 이후에 반등 시도도 넣어 하는 흐름입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의 패러다임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에 상당히 강하게 갔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조정을 좀 받았고 네이버, 카카오 중에는 카카오를 탑재해 있는 매수해 있는 상황인데요. 20일 인근에서 상당히 지금 지지하려는 세력과 추가로 매도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이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은 외국인이 카카오 추가로 매도하면서 상승폭 4%대까지 가던 부분 조금 토해냈습니다만 언택트 관련주들 조금 조정권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LG와 같은 2차전지도 조정 적당히 받고 지금 반등 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일 2%대 강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호한 흐름 보인 게 전일 특징이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개장 전 방송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하니까요. 가능한 한 매일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닥터K가 외박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새벽에 아침에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성의를 가진다면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아침 개장 전 방송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한 8시 전후에서 올릴 테니까요. 출근하시면서 가볍게 듣고 아침 맞이하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21선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31만 5천원권 여기 무너뜨린다면 30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 자, 전일 좀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원대 지지하면 큰 무리 없습니다. 블록딜 이슈 이후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진단 키트 유럽의 CE 승인 났고요. 미국은 셀트리온 USA를 통해서 유통되고 될 예정이고 그외 지역은 셀틴 헬스케어가 유통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램시마가 영국에서 임상 실험 진행 중인데요. 코로나 치료제에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임상 실험 중이고 7월 17일자로 국내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업체로서 렘데시비르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뒤지기 싫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셀트리온 한 기업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 안보를 위해서도 다른 나라에서 거의 치료제 개발되어서 양산한다 하더라도 독식하다시피 합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종속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꾸준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예전에, 그죠? 시밀러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하우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꽁이, 반가.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현재 분봉을 볼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삼성전자 5만 2천원권역부터 매수 가능하다 했고 중장기로 들어가는데 무리 없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 빠졌나요? 아닙니다. 위에 있어요. 하이닉스도 중장기로는 들고 갈 만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닥터K는 한국 사이버 결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로 교체하기 위해서 적당히 교체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시원찮네요.
자, 코스피 0.12% 하락 출발, 코스닥은 0.04% 상승 출발입니다. 자, 써니님, 써님, 반갑습니다. 귀가 내공인. 자, 우리 성인이니까 조루도 아니고 어제 하루 바짝 샀다고 고단세 매도 아니야? 아유, 귀가 내공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욱하는 이유가요. 외국인은 그렇다 칩시다. 기관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 단체들 아닙니까? 내지는 우리의 자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이라든지, 펀드 자금이라든지. 그러면 지수를 조금 견인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다? 우리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성해야 돼요, 각성. 자, 다만 전일 갭 상승 이후에 조금 밀리다가 재반등한 저점 권역인 2214, 그러니까 전고점 인근이거든요.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2214, 더 간단하게 한 2200대 외우기 좋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숫자가 2200을 유지한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간단히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5일선 이탈한 큰 음봉 떨어지기 전까지는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양대 시장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코스닥도 786, 여기만 지지하면 큰 무리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자, 외국인이 저는 4천억 이상 사주면서 그죠? 양호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패턴도 그래요. 연속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퐁당퐁당 그려요, 퐁당퐁당.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릅니다. 자, 코스피 보면요, 외국인 4,485억 전에 샀고, 그 전날 739억 팔았고, 그 전날 1,167억 샀고, 그 전날 1,322억 팔았고, 그 전날 2,743억 샀고. 자, 이런 패턴들도 잘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뭔가 하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저점, 단기 저점 부위로 조정받았다 싶으면 사고, 좀 올라간다 싶으면요, 올라갈 때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거든요, 막. 그죠? 그럼 또 적당히 또 차익 실현하는, 섹터에 차익 실현하고,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간도 비교적 좀 그래요. 지속적이진 않습니다. 저 어저께 LG와 4%인가 갔잖아요. 오늘 대번 2% 차익 실현 나오는 마이너스. 그죠? 자, 삼성전자도 비교적 단기 고점입니다. 자, 5만 6천원권 정도 이상 당장은 강하게 치고 가기가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 권역이에요. 여기 딱 줄여보면 여기 딱 있습니다. 5만 6천원, 7천원 권역이 단기 저항권입니다. 발 빠르게 매매 가능한 분은 적당히 줄였다가 밑으로 또 내려오면 5만 3천원권 가서 또 사놓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하이닉스는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약세다 그랬습니다. 왜? 추세를 무너뜨리고 지금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위에서 놀고 있죠. 이 추세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겁니다. 자, 입장님 듣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OCI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2.54 지금 약간 처지고 있어요.
자, 오늘도 언택트 조정을 좀 받을 모양입니다. 셀트는 삼행제도 좀 약세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일 2%대 상승했다고 오늘 쉬어간다. 쉬어간다. 자, 자동차 어저께 쉬었는데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도 강했는데 좀 약세. 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관련 오늘 또좀 조정.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추가 조정 나오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약세입니다. 엔터 약세고, 게임도 약세고, 5G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KMW 간거 별로 없다. 키 맞추게 할 것이다. 강하게 가네요. 그죠? 자, 결제 관련 주들 약세. 야, 그린 뉴딜 관련해서 두산중공업 전일 상한가 이후 20% 나릅니다. OCI는 상한가 갔다가 4%대 처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부분은 슬슬 차익 실현해야 돼요. 아침에 바로 날려드립니다. 이렇게. OCI 조심! 이러면서. 처지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2%대 조심하라고. 그죠? 가지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깨지면 안 돼요. 분봉이 이렇게 깨지면 초강세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처럼 돼야 된다? 두산중공업처럼 전일 상가 갔으면 추가로 이렇게 강하게 띄워야 됩니다. 근데 OCI 같은 종목은 아직까지는 그죠? 240일 정도 지키면 별 무리 없겠으나 적당히 좀 줄였다가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그런 전략. 자, SK케미칼 아침에 뉴스도 좀 있던데요.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와우. 자, 셀트리온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올 21선 이탈하면 곤란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밀리고 있는데 10만원 지지해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언급을 잘안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 자, 엔씨소프트 외국계 소폭 매수 우위 60일까지 밀릴 수 있는 거 각오하고 있습니다. 60일까지 오면 추가 매수할 겁니다. 자, 카카오가 더 밀려버리면 좀 곤란한데, 아마 지지할 가능성 좀 있다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밀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죠? 과연, 최근에 주도주 중에 주도주, 뭐, 빅세븐이라고 칭할 정도로 네이버 카카오, 그죠? 더 추가 알아간다?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 시장 다시 강보합권으로 아, 약보합권으로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저께 장중에 우리나라가 조금 강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같이 강하게 마무리 됐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이 다우존스는 0.60% 상승이고 나스닥은 밀려버렸습니다. 0.81.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약간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고는 있는데 일단 양호하게 반드시 도 넣었습니다. 누가? 외국인이 선물로 700개 계약, 700개로 강하게 밀었다가 그대로 땡깁니다. 보합권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우지 한다고요? 좌우지.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예요. 그냥 패면 빠지고요. 땡기면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5,000개에서 플러스 5,000개, 만 개를 그냥 때렸다 땡겼다가 마음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 게 외국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선물은 외국인한테 잽이 안 돼요. 자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미국 선물도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LG와 아까 같은 종목들이 있죠. 조정을 비교적 작게 받았거든요. 가지고 계신데 수익 나고 있다면 차익 실현 일부 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주춤하다가 처지면 밑으로 더 처져요. 한 49만원대, 48만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60일에 이평선 올라올 테고 여기 볼린저밴드 하단에 지지권으로 적당히 오면 반등 시도는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 정도 1차 매수 들어가지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린 뉴딜 관련 강세 보입니다. 대본에 끌어당기네요. OCI 이래 되면 양호해지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일부 물량 축소했던 거더 축소할 필요 있을까요? No. 올라타면 그대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홀딩. 더 잘하는 사람은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샀다가 또 처지죠? 또 바로 팔아야 돼요. 그게 단타입니다. 단타. 자, 5G가 다시 불을 뿜네요. 어저께 하루 주춤거리다가 대번에 들어올립니다. 5G, 그린 뉴딜, 폐기물, 양호. 나머지 대체적으로 다 약세입니다. 일단 날려드립니다. 뭐라고? 동의되면 다시 매수. 다시 매수. 빵 치고 가는 겁니다. 코스닥이 좀 빠집니다. 0.46% 하락.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땡겼습니다. 0.05% 상승.
자, 코스닥이 장 초반에 등락이 좀 심합니다. 지금 스트레이트로 좀 밀었어요. 0.30% 하락이고요. 자, 수급 현황 보면요. 양대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매도폭 조금 축소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을 782계약으로 들어올리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라 했습니다. 마이너스 700개까지 던졌다가 플러스 800개까지 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지수 반등시킵니다.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이래 되면 자, 미국 선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 선물 흔들리다가 다시 땡겨올리니까 외국인 선물 같이 땡깁니다. 도저히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도무지 어느 나라 증시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증시인지. 미국 선물 따라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증시인지 모르겠어요. 자, 언택트가 기존에 많이 올랐다 이겁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거세게 나오는 듯 합니다. 자, 카카오도 20일을 깨면 별로 좋지 않은데. 자, 엔소프트 결국은 60일 인근까지 밀리려는 양상이고요. 결제 관련주들 전일 올랐던 것 그대로 다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20일, 60일 이격도 그리 크지 않고 반등만 나온다면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이 셀트리온 형제들도 비교적 많이 올랐다 이거죠. 비교적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0일 인근까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합권이고요. 자, 업종 대표주들 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입니다. 약세 흐름. 5G 강세 보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전일 상한가 이후에 20% 이상 상승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린뉴딜 테마 쪽으로 상당히 강세 보이는 시장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수익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구독 옆에 가입으로 닥터K 팬클럽에 가입도 가능합니다.
나 건설주. 건설주가 오늘 비교적 양호하고요. 최근에 철강주 흐름도 괜찮습니다. 철강주 지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은행주들. 그리고 증권주 쪽으로 강세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약세 흐름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몇 종목 빼고 약세고, 게임주도 약세, 엔터테인먼트 약세.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종목군들 약세 흐름이고, 금융주, 그죠? 철강, 건설, 이런 쪽 섹터, 비교적 못간 섹터,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정책 수혜를 할수 있는 5G와 그린 뉴딜, 이런 쪽으로 강세 보이고 있다. 자, 돌아가면서 키 맞추기 양상에 그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낙폭이 제법 있었던 비주도주 성향의 종목 군들이 반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요. 인덱스 더 간단하게 지수 관련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조금 외국인이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언택트 관련은 좀 차익 실현해 나가고요. 별로 못 갔던 자동차, 최근에 강하게 갔다가 많이 밀렸던 조선, 그리고 금융, 은행, 증권, 건설 이런 쪽으로 조금 섹터별로 적절히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조금 해나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특히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매수해 들어오고 있는 거 포착되고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요, 너무 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당연합니다만, 조금 흐름을, 그죠? 시장의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두리뭉실합니까?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면요, 주식 성공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에 그 우려를 딛고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만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튕겨 내려와도 누가 뭐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6월 초에. 근데 이 강력한 저항을 뚫고 이렇게 올라탔고 중간에 휘청휘청 해도 추가 상승 나오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꼬꾸라지지만 않는다면 적절히 포트폴리오 업종 내 우량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축한다면 시장이 만약에 위로 간다면 플러스 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뭐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도 20일 무너지면 별로 안 좋다 했습니다. 무너지려는 시도 나오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차익 실현 일부 하십시오.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익 실현 일부 하셔야 돼요. 자, 기존에 언택트 조정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시장이 살아서 위로 가잖아요. 언택트는 그냥 끝까지 조지고 딴거 올라간다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손바뀜 나온다면요. 그것이 기관이 받아주든 아니면 적당히 조정받았다 싶어서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든 한 번은 들어옵니다. 한번 들어와요. 그리고 무너지도 무너집니다. 지금 조정폭이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끝난 거 아니다 생각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좀 처집니다. 자, 다우존스는 0.25% 상승 유지 중인데, 나스닥이 더 처져서 마이너스로 전환된다면,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서준님, 반갑습니다. 자, 팔아먹었던 거. 동의됨 다시 매수. 일단 매수된 거 성공 가능해 보입니다. OCI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제시하는 근거는요. 이쪽이 강하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같이 한번 더 추가 갈수 있다. 아까 마이너스 4%까지 빠졌거든요. 자, 그렇게 보고 단타를 쳐도 단타 치는 겁니다. 동의되면 판거 다시 매수, 그죠? 저거는 강하게 이야기 못해요. 상한가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살아 소리 못합니다. 근데 간다, 간다, 그죠? 단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존의 흐름을 보면요, 뭐 2, 3% 빠지다가도 금방 만회해내고 만회해내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봤을 때, 일단 반등만 해내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조심해야 된다. 셀트리온 지금 31만 5천원 깨고 내려가면 별로예요. 근데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일단 셀트리온 형제 10만 1천원, 10만원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력 지지권이라 생각하거든요. 자, 코스닥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갑니다. 자, 기존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헌택트 관련주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멈출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저점 매수의 가격적인 메리트로 하락을 많이 했던 업종 쪽으로 들어오는 매수는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동차, 건설, 조선, 철강, 금융 이런 쪽에 낙폭 잡은 컸던 종목인데 별로 못 오른 그런 섹터는요, 적절히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량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끝내주게 가기 위해서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땡겨주려면 다른 쪽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일 강하게 갔던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권이고, SK하이닉스는 대번에 1% 인근으로 밀리고요. 시장이 아니라 이 종목의 흐름상 삼성전자가 훨씬 좋다 했죠. 그게 여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은 좀 챙기자. 좀 챙기자. 다시 잡아서 7% 먹고 나오면요. 다시 잡아서
7% 먹고 나오면요, 단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더 들고 가야지. 던질 필요 없는데. 그죠? 퍼펙트 아닙니까? 다시 매수 딱 그러잖아요. 단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탁트케이가 초단타 전공이거든요. 그죠? 확인 한번 시켜드릴까요? 자, 카카오 차익 실현. 우리 주도주로 쭉 끌고 가던 분. 카카오 차익 실현 이거, 안 올렸네요. 하면서 1500 수익 다시 한번더 인정해 줬습니다. 17%. 6%. 카카오. 22%, 그죠? 삼성전자, LG이노텍, NC소프트, 뭐 잡주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닥터K가, 전일도,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연성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8승 1패, 패한번딱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1500밖에 안 됩니다. 아, 이러면 너무 깐죽거리는 겁니까? 왜? 아까 우리 회원들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아요. 실전과 이론이 겸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조정 나오지 말고 좀 강하게 땡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갈때 강하게 갈수 있거든요. 얘들이 주도주였기 때문에 갈때 1, 2% 잘안 갑니다. 감 4% 5%막 갑니다. 연속 3일씩 가고 하니까 그때 만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가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형제는요, 셀트리온은 31만 5천 원이 다시 한번 지지권이라는 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확인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 원 인근은 지지권이라는 게한번더 확인,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하게 말고요, 5% 정도씩 적당히 매수에 들어가는 거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매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매수하고 난 다음에 10만원 끊인 걸 쳐지면 또좀 추가 매수 이렇게 해서 적당히, 그죠?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 OCI 아까, 다 던진 거 잘했어요. 그랬습니까? 아니면, 더 들고 가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더 들고 가도 되는데? 그랬거든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요. 왜? 강하게 말 올리면서 장대 양봉 세우고 거래량 터지면 더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말안 했습니다. 7% 먹었다는데 다시 들어가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 말안 해요. 근데 더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처지는 거 보고 던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실전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전. 실전으로 급등주도 매수, 상한가 이후에 급등한 거 따라가는 거 보여드렸고, 아직까지 던질 때 아니다라는 거 막고 있습니다. 야, 씨, 딴 거는 가지고 있는 거좀 처지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시라니까? 끝까지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개 망하는지. 어휴, 며칠 있으니까 또 돌아서가지고 대번 반등하더라. 그런 건지 한번 지켜보시라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네요.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얘들이 조정을 생각보다 좀더 하니까. 이거 안 빠지잖아. 던지는 거 아니거든. 그게 가능하니까요. 그 판단을 잘 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18승 1패가. 이거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알아요? 해선물 크루드오일. 대충대충 겐토로 해가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4승 1패 했을 때 14승 1패 하고 딱 저한테 인증하면 무료로 한 달간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유료 회원 힘들 겁니다, 아마. 힘들어요. 자랑 아니고. 깨진 거는 안 올리고 먹은 거만 올리냐? 날짜 딱 클릭해가지고 딱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방송에 들어가면 있어요. 지금은 자료만 보여드렸습니다. 환율이 추가 하락했습니다. 1194원. 자, 설마하니 1190원 뚫고 내려가겠느냐? 그죠? 그런 생각 듭니다만, 환율이 발목 잡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니케이 지금 출발 상황 0.23% 하락 출발. 자, 어제는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왔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 양대 시장 출회 중입니다. 양대 시장 한 80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더 밉다 그랬습니다. 기관이 1000억 넘게 던져요. 1100억 던집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 중입니다. 자, 선물. 그죠? 누가 좌우지장지지 한다?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 한다고요. 그죠? 선물 땡기면서 다시 추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여기를 안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여기 안에 위치하면서 잘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카카오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수젠텍이 지금 진단 키트가 오늘 좀 약세 보여서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러나 코로나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무리 없다 생각하고요. 자, 외국인 수급 현황 한번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고려아연과 같이 철강, 금속 쪽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네이버, 기아차, 네이버 기아차. 자, 이마트가 슬쩍 들어옵니다. 이마트 바닥 탈피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LG전자, NC소프트 오늘 좀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트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케미칼, 삼바, LG화학까지 매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매도, 삼성전기 매도, 현대모비스 매도. 자, 에코프로비엠, 리노공업, 에스텍, RFHIC까지 매수. MCNEX, 오일솔루션 매수. 인와이어리스,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시젠, 알테오젠 매도. 고영 매도. 엔에이치엔, 한국사이버열차, 이오테크닉스 매도. 자, 코스피 0.18%로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자, 전고 좀 다시 뚫을 것인지 여부 테스트 중인데, 선물은 외국인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현물을 지금 좀처럼 사주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폭 750억에서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어휴, 그죠? 기관이 차익 실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발목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00억, 40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으니 시장은 주춤주춤 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선물도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미국 선물이 추가로 더 처지는지 여부, 더 처진다면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 높고, 현재 외국인 선물이 플러스권으로 강하게 땡겨주고 있으니 선물은 매수폭 확대해 나가고,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도하고 있는 현물 매도세 확 축소 내지는 매수세로 만약에 전환된다면 시장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